둘, 셋, 야!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화장을 하고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약속 시간 늦겠는데? 친구가 많이 화내겠다. 완전 놀래라. 아니 저 차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야? 아이 짜증나. 버스 왔다. 아저씨, 여기 돈 내는 곳이 없어요. 돈은 안 버십니다. 네? 오늘 버스 회사에서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건가? 이상하네. 약속 시간은 늦었지만 버스를 공짜로 탄다는 사실에 난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정류장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아이를 안고 있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여자가 버스에 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버스에 앉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 걱정이 돼서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아줌마 괜찮으세요? 아가씨 저희 아이 불쌍하죠? 네? 아가야 너라도 여기서 도망치렴. 가! 아니 아줌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아가씨도 젊은데 참 안타까워. 어? 나도 아이를 위해서 여기서 창문으로 뛰어내릴 거야. 아가씨도 나랑 같이 가자. 아가씨도 왜 이러세요? 나랑 같이 가자고. 나는 아빠랑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보다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설레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따따따따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아빠. 그런데 내가 동화책에서 보던 비행기랑 너무 달라. 많이 낡았어. 이거 날 수 있는 거 맞아? 아이 그럼 이게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비행기야. 거짓말. 이거 싸니까 이 비행기로 예매한 거 아니야? 아이 뭐 싸면 어떠니 더 좋지. 어? 잘 날고 우리가 안전하게 어? 여행만 하면 되는 거야. 역시 싸구려 비행기였어. 어이 앞에 있는 꼬마. 네 내 누군지 아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라. 네 죄송합니다. 아유 아들 빨리 들어가자. 낡은 항공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아 들어가자. 우와 정말 하늘을 날고 있어. 아이 그래 아들. 아빠 말 들어! 이렇게 낡은 비행기도 잘 날지? 응? 오호! 오호! 어? 그런데 아빠! 응? 비행기 날개에서 불이 나는 건데 원래 그런 건가? 원래 저기 비행기 그 아래에 그 터보 같은 게 있거든? 거기서 원래 불이 나!
아 원래 그런 거구나. 저것 봐 불이야. 어디 어디 어디. 어? 어이 뭐야? 어이 비행기 날개에서 불이 나고 있잖아. 어이 앞에 아버지 아들 지지배거리지 말라. 말 한마디에 손가락 하나씩 잘리고 싶니? 에? 아, 아저씨!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비행기 날개에 뿔이 붙었어요! 뭐라니? 어? 나 빨리 중국 가서 빌려준 돈 받아야 하는데! 아 비가... 어, 비행기에 뿔이! 어? 어? 기내에 계신 승객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추락할 것 같으니 모두들 침착하시고 제가 자기가 지난 3 동안 또 뭘 잘못했나를 생각하시면서 기내에 준비된 낙하산 가방을 메주시길 바랍니다. 기장님! 네, 큰일 났습니다. 승객은 4명인데 지금 비행기 낙하산은 3개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아 그걸 왜 그, 이를 왜 그딴 식으로 해? 야 뭐라는 거야? 꺼. 아빠 때문에 난 죽었다. 아빠가 싸구려 비행기 표를 끊어서. 망했다. 이게 무슨 일이니? 네 명의 승객들이 다 모여서 낙하산 가방은 세 개니까 누가 가방을 메고 비행기를 탈출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애들. 내 얘기 좀 들어보겠나? 내가 너네들보단 짧게 살겠지만 하지만 난 꼭 살아야 된다네. 나에게는 귀여운 할머니가 있어. 이 할배 뭐라니? 난 꼭 살아야 해. 중국에 내 돈 떼먹고 안 갚는 수십 명이 있수다. 그 돈 받기 전엔 죽고 싶어도 목 죽는다 이 말이야. 알았니? 아휴 저기요 저도 집에 아내와 그리고 옆에 있는 아들이 있어요. 저도 꼭 살아야 해요. 아니, 전 집에 가서 김리아 유튜브 꼭 봐야 된다고요. 못 본 게 아주 많아. 아주 꿀잼인데. 아휴. 뭐라니? 그러면 젊은이들 침착하고 공평하게 짱겜 보러 합시다. 뭐요? 가위바위보요? 어 그래 가위바위보 그래. 좋았어. 자 그러면은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네 명의 승객은 추락하는 비행기에서 가방은 딱 세 개뿐. 사람들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낙하산 가방을 메고 탈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정합시다. 자, 갑니다. 가위바위 보자기! 제가 이겼다. 아들, 네가 낙하산 가방 하나 메도록 해. 어? 아빠는요? 나는 가위바위보 한 번 더 이기면 되지 뭐. 니들 내 누군지 아니? 나 할배 장천이. 빨리 가방 하나 내놔. 간다. 이런 이렇게 가방 하나를 훔쳐갔네. 이제 낙하산이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할아버지. 아빠. 가방이 세 개나 남아 있는데? 아 그러네. 어? 내 책가방이 없어졌어. 응?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낙하산 가방은 세 개 다 멀쩡하게 있네? 에잉?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28탄 해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집으로 급하게 나온 여성은 차에 치여 죽게 됩니다. 자신이 죽은지도 모른 채 저승에 가는 버스에 탄 것이었죠. 주인공은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서는 수상해 보이는 여성이 탑승하게 됩니다. 아기를 꼭 안은 채 버스를 타지만 달리는 버스에서 아이를 던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그 버스는 저승으로 가는 버스였고 버스를 내리면 이승으로 갈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함께 이 버스를 뛰어내리자고 말을 한 것이었죠. 두 번째 이야기. 싸구려 항공표를 예매한 아빠와 아들. 비행기가 추락하지만
낙하산 가방은 겨우 4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성은 가위가위보를 무시한 채 자신이 낙하산 가방을 하나 메고 그냥 뛰어내리죠. 하지만 낙하산 가방이 아니라 아이가 메고 온 책가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두 가지를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무이 이야기를 제보해주시면 상황극으로 재밌게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